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2021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5.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딜레이 리버브 부문에 선정된 베스트 페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공간계 이펙터는 급속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양질의 사운드는 기본이고 압도적인 공간감과 각 브랜드의 특징을 고스란히 녹여 새로운 질감과 색채를 담은 명기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의 페달에 다양한 기능과 공간계 사운드를 담은 멀티 타입의 공간계 페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레코딩 장비와 플러그인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UAD의 UAFX 시리즈도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선정된 이펙터들은 모두 평점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페달들로 지금까지 출시된 딜레이와 리버브 페달들의 정점에 있는 페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멋진 이펙터들입니다. 오늘 만나볼 딜레이 리버브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스트라이트 에코 스테이션 은총시 10점 저 10점. 네. GFI 시스템의 오르카 딜레이 은총시 10점 저 9.5점.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오토마톤 CXM 1978 은총시 9.5점 저 10점.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골든 리버브레이터 은총시 10점 저 10점.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라이트 페달 옵티컬 스프링 리버브 은총시 9점 저 9.5점. 영주자와 청자에게 무한에 가까운 감동을 선사할 공간계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공간계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던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2019년, 20년 이렇게 계속해서 명 공간계 페달들이 출시가 됐었고 그게 아마 2021년도에 조금 정점을 찍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섯 대의 이 공간계 페달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오버드라이브라든지 저희가 디스토션 페달을 리뷰를 했을 때보다 이 책상이 좀 좁아요.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좀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멋진 사운드와 유니크한 기능들을 갖춘 정말로 은총 씨와 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다섯 대의 공간계 페달들이었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다섯 대의 공간계 페달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을 좀 길게 하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고 그냥 다섯 대다 너무 좋다. 다섯 대다 너무 좋다로 그냥 끝내고 싶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얘만 좀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 재밌죠? 그러니까 좀 만나보기 힘든 맞습니다. 페달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앞에 이 네 개 페달 같은 경우는 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약간 이런 문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거야말로 가격대와 좀 취향대 따라 사시면 되는 거고 요거가 저는 정말 좀 올해 제일 재밌었던 페달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뭐 잘못 쓰면 진짜 계륵 같은 페달일 거고 근데 주인을 잘 만나면 한없이 빛날 페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고 아이디어도 좋고 디자인 뭐 그리고 이 이펙터가 주는 이 독특함, 유니크함이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다. 정말 팔방미는 아니고 그 어디 미녀인데 이제 누가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으나 정말 아름다운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페달인 것 같고 이 페달이야말로 직접 오셔서 좀 쳐보시기를 많이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정말 좋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나머지 페달들이야 뭐 워낙 좋고 실제로 뭐 종목은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GFI 시스템 템포스를 제가 어떤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뭐 너무나 잘하는 소리고 그거의 반쪽이죠. 네, 반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UAD 제품 이 UFX 이 두 제품도 뭐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뭐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제가 메리스 제품을 두 개를 또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칭찬하는 그 콜라보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는 정말 저는 뭐 그 메리스의 그 어떤 사운드에 비해 이 하드웨어가 주는 이제 뭐 프리셋 기능이나 이런 거에 좀 아쉬움과 이 그 갈증들을 한 방에 부셔내면서 디자인까지 가져간 되게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뭐 요 정도의 코멘트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머지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저희 리뷰 말고도 또 엄청나게 좋은 맞아요. 사운드 샘플들이 맞습니다. 많아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다섯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서도 이미 큰 사랑과 주목을 받았던 제품들이고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올라오기 전에 사장님과 이 CXM 1978 같은 경우를 얘기를 했을 때이 해외에서 이거를 두 대를 가지고 미디를 연결을 해가지고 미디 케이블 연결을 해서 프리셋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 뮤지션의 영상이 있대요. 그 영상에 보면은 이게 왜 끝판왕인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라고 저한테 코멘트를 해주셨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이 오토페이더 시각적으로도 싹싹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공간계 사운드를 한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무대 위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언제든지 찾아서 쓸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친구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기존에 이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이 뭐랄까 앰비언트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공간계를 주로 클린 사운드에 많이 묻혀서 연주하는 연주자들한테 특화된 페달들은 있었지만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기술력까지 녹여낸 페달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생긴 거는 굉장히 최첨단처럼 생겼지만 블루스 맞습니다. 연주자들한테 정말로 뭐랄까 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굉장히 좋은 페달이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GFI 시스템의 이 오르카 같은 경우는 스페큘라 템퍼스의 그 압도적인 리버브 채널을 가져다가 이식시킨 또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상품이었고 UAD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도 또 한번 또 다뤄보겠지만 출시와 동시에 계속해서 품절이 걸렸다 풀리고 걸렸다 풀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던 페달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이두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 굉장히 클린하면서도 클린하고 깨끗하면서도 깨끗하고 하지만 그 넘치는 공간감 그리고 이 잔향 이런 것들이 연주자들한테 큰 감동을 주기에 무리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 씨랑 저랑 굉장히 사랑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의 마지막을 참 따뜻하고 감미롭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프리앰프와 부스터, 컴프 부분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림원 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